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많이들 불안하시고 초조하시고 스트레스가 참 많으시죠. 코로나 증후군이라 불리는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름다운 제주의 봄을 가만히 놓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들과 함께 찾아온 새봄.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봄날의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코로나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뾰족한 그 극약 처방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 밭으로 왔어요 우리 오늘? 뭐예요 여기? 네. 예, 이거는 백합꽃입니다. 그래서 그 백합꽃은 피면은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피기 전에 출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뒤에 출하를 할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 화훼 농장은 대형 유통 매장에 화훼 직판장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아 저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화훼 농장에서 꽃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저 한림 사는데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가지고 친구들도 좀 나눠주고. 코로나19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 폐기 처분 위기에 놓였던 꽃들이 사람들의 관심으로 살아났습니다. 화훼 농가들을 돕기 위한 꽃선물 릴레이 캠페인 분위기 속에 전국에서 꽃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보통 제 상식선에서는 꽃은 꽃 가게 가서 생화를 사서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어떻게 택배로 상자를 이용해서 보내네요? 저희가 원래는 수출을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수출길이 막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꽃을 그러면은 국내로 한번 이제 내수로 풀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이제 요즘에 또 이제 가게도 못 나가시고 그러시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상자에 보내지게 되면 꽃 훼손, 손상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꽃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아, 이 안에 네. 안전하게 그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네네. 보존하기 위해서 보정을 시킬 수 있는. 예예. 네. 그래서 그런 손상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와, 오늘 잘하셨어요. 네. 제가 좀 이제 눈썰미가 좀 있어요. 아. 여자친구분, 미래의 여자친구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받으시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꽃이 상하지 않게 이쁘게 담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서울까지 가려면 이 잘 포장이 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고정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전국으로 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그맣게 여기다가 문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택배기사님께 조심히 이 꽃은 지금 우울한 봄을 이겨낼 수 있는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소중한 꽃이니까 좀 소중히 다뤄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있어요. 네, 이럴 때 또 이제 아름다운 꽃이 또 우리 마음을 찡하게 울릴 수 있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밖에 못 나가시니까 봄나들이 봄꽃도 보러 못 가신다고 맞아요. 하시니까 집에서 그 대신으로 해서 향기 좋은 후리지아 향도 느끼고 싶고 백합이랑 다른 꽃들을 보시면서 힐링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블로그나 저희가 그 이런 홈페이지 같은 쪽으로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고맙다고. 네, 이렇게 좋은 꽃을 보내주셔서 싱싱하고 좋은 꽃을 보내주셔서 고맙다. 근데 저희가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
지금 있는 꽃들을 갈아엎지 않고 계속 이 꽃들을 저희가 택배를 발송을 하던가 이렇게 사러 구입하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한 천만 원어치 정도를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수확 자체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포기를 한 다음에 갑작스레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화훼 농장 한편에는 딸기가 익어갑니다. 작년에 심은 모종이 올해 첫 열매를 맺었는데요. 꽃과 함께 앞으로 제주산 딸기도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손님들이 먼저 딸기를 수확했네요. 네. 여기 또 무슨 일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갑자기 이쪽으로 이동을 하셨죠? 여기는 이제 딸기, 저희 딸기 농장에서 아이들이 딸기 체험을 하고 끝낸 다음 이쪽으로 와서 딸기를 씻어가지고 먹으면서 딸기 와플 만들기 하고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갔다 온 싱싱한 딸기를 잘라 간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코로나로 집안에만 있던 아이들도 오랜만에 신이 났습니다. 체험객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부모들도 안심입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 네. 정말 예민한데 네. 뭔가 이 좀 밀폐된 공간 속에서 네. 뭔가 좀 운영하시기에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저희 농장에 지금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그 팀을 다섯 팀 내로 해서 한정을 해서 인원수 제한을 두고 거리 두기를 함으로써 여기서 신청을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받지 않고 한 팀, 두 팀 정도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두 힘을 모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한다면 마스크 벗고 웃을 날이 곧 찾아오겠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해갖고 저희도 안 팔리고 모든 분들이 다 힘든데 저희가 마트에서 판매를 할 때 정말 저하고 똑같은 농업인 그 분이 오셔갖고 네. 저보다 한 10년 정도 연배이신 분인데 영감님이신데 작업복을 입고 오셔갖고 같은 농업인끼리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주지 않으면 누가 덜어주냐 하면서 꽃 한 다발을 사줬습니다. 5천원짜리 두 다발을 사주는데 10,000원이죠. 10,000원을 사주는데 그분이 같은 농업인으로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느끼겠냐는 걸 말씀드렸을 때 눈물이 돌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